자, 오늘은 9월 16일 시간 잘 간다. 9월도 반 이상이 갔네. 목요일 현재 시간 11시 42분 현재 위치는 사우스로드의 코리든 서버브의 그 사우스로드 위상이 있고 날씨는 거의 계속 좋은 것 같아. 이러다 폭염이 오겠지만 몇 번 얘기했지만 겨울은 이제 거의 이제 끝났다고 봐도 될 것 같고 오늘 잡은 지금 가는 크로이든에 두 군데가 있고 또 바로 옆에 우드빌에 한 군데 있는데 크로이든에 있는 것들은 다 그냥 뭐 간단한 거 두 가지 여기다가 우드빌이 요 며칠 전에 견적을 봤던 5개짜리 소파와 8개짜리 식탁 의자와 방 3개 해서 그 다음에 탈취 작업? 탈취 소독 작업까지 해서 좀 많은 견적을 좀 냈던 거라 3개 합치면 상당히 괜찮은 매출이 기대되는 하루 내가 지금 상당히 괜찮은 매출이라고 하면 뭐 돈으로 구체적인 오더마다 잔마다 구체적인 액수를 아직 말하는 거는 조금 시기상조 아니면 뭐 맞지 않는 것 같고 그래가지고 상당히 괜찮다고 하는 거는 일단 1000불이 넘어가는 거 1000불이 넘어갔다고 뭐 2000불 3000불이 될 건 아니고 아무리 눈먼 오다가 있고 굉장히 하루에 오랫동안 일을 했어도 하루에 2000불을 한 적은 한 번도 없었어. 아마 제일 많이 했던 게 내 기억으로는 한 1500불인가? 그 정도 했던 것 같아. 그 정도면은 얼마냐. 1500불이면 한국 돈으로 따지면은 대략 한 120? 130? 진짜 9년을 하면서 몇 번 있었으니까 진짜 몇 번 정도 그런 거는 뭐 그냥 그런 적도 있다 그 정도 그 다음에 뭐 하루에 못 버는 날도 있고 어제 같은 날은 일을 안 했으니까 그러니까 대중이 없다 자 다 왔으니까 현재 여기는 크로이든 주택가 이따가 다시 보든가 합시다 자 여기는 웨스트 크로이든의 방금 왔던 웨스트 크로이든에서 첫 잡을 마치고 두 번째 또 다른 웨스트 크로이든 3분 거리 출발하는 중 지금 집은 두 개짜리 보통 사이즈 럭에 좀 작은 럭그 두 개 해서 뭐 나쁘지 않았고 커스텀에 매우 해피했고 아이고 다음은 5개짜리 소파 청소 소파가 어떤지에 따라서 많이 왔다 갔다 하겠지만 뭐 나빠봐야 얼마나 나쁘겠어 한번 가봅시다 여기는 웨스트 크로이든 좀 이따 봅시다 자 방금 얘기했다시피 여기도 웨스트 크로이든 두 번째 커스터머 집 근처에 거의 다 왔어 여기는 크로이든이라는 동네 메인 도로인 로세타 스트리트 어, excuse me. 야, 날씨 진짜 재지게 좋다, 재지게 좋아. 자, 크로이든의 동네 분위기는 대충 이 정도. 크로이든. 우드빌 가서 다시 봅시다. 시간 2시 10분 이제 위치는 방금 왔던 웨스트 크로이든 5개짜리 소파 간단하게 끝내고 디컨테미네이션 트리트먼트 오염 처리 보이는 오염이 아니라 냄새라는 거 그 트리트먼트까지 해서 45불 업차지 해서 나쁘지 않은 가격 받은 것 같아 다음에는 이제 대망의 빅잡 5개짜리 소파와 되게 들어오셨어 8개짜리 다이닝싯 원래 의자 식탁 의자는 기본적으로
네, 궁뎅이 닿는 부분만 있거나, 궁뎅이하고 등받이만 있거나, 근데 이거는 완전 의자처럼 다 있는 거더라고. 그래서 좀 높게 책정을 했고, 방 3개. 예상소요 시간은 아무리 빨라도 2시간에서 3시간. 하고, 매출은 상당히 좋을 것 같다. 자, 이제 위치는 크로이든이고, 앞에 보이는 포트로드로 해서 우드빌로 가는 중. 좀 이따. 자, 5시 10분. 대략 한 3시간 정도 걸린 것 같네. 아, 우드빌의 소파와 식탁 의자와 카펫 청소를 지금 막 끝마치고, 상당히 좋은 가격에 결제를 잘 받고 내 집으로 떠나는 중. 아이고, 빡시다. 그래도 결국은 오늘 매출이 매우 마음에 든다. 이제 집으로 가봅시다. 겨울이 끝났다는 게 5시 15분인데 아직도 훤하네. 날씨도 맑거니와 해가 길어졌기 때문에 아주 할만해. 아주 할만해. 집에 와서 굽시다. 내 기억대로라면 내일 잡이 하나밖에 없었는데, 그리고 이번 토요일은 또 일이 좀 한 두세 개 정도 있어서 내일 아직도 하나밖에 없다면 그거를 빼서 토요일로 넣든가 다음 주로 미루든가 해야 될 것 같음. 자,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.